네, 국내 토종 OTT죠.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최대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 최대주주인 CJENM이 양사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12월 초에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물론 양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합병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는 물론 쿠팡플레이처럼 이런 후발 주자들한테도 좀 추격을 당하면서 이제 양사의 합병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설은 사실 2020년,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네.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웨이브와 티빙은 지주사 간의 합의, 그러니까 SK스퀘어와 CJ 간의 합의는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지주사 차원의 이렇게 합병 논의가 된 만큼 이제 양사의 합병이 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논의가 쉽지만은 않다, 사실상 결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결렬 이야기도 나왔었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지사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합병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제 당시 SK스퀘어와 CJ, 그러니까 CJENM이 아니고 CJ, 그러니까 지주사 간에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지주사가 먼저 합병을 논의하고 이 의견을 CJENM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CJENM이 티빙 지분 48.9%를 보유한 최대 주주거든요. 그런데 이 CJENM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의 서비스 행태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티빙은 자체 생산 콘텐츠나 그리고 독점 공급 콘텐츠, 이런 약간 콘텐츠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웨이브는 공중파 콘텐츠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ENM은 이 같은 운영 구조가 시장 경쟁력이나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 합병이 좀 사실상 무산됐다, 뭐 결렬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SK스퀘어 측에서는 여전히 좀 합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주사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추후에 재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한 두 달 만에 이번에 최종 결정이 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뭐 보인다는 소식도 접해져 있는데, 자, 만약에 아마 국내 3, 4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티빙과 웨이브가 합쳐지게 되면 뭐 OTT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티빙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가 510만 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래서 그 넷플릭스가 지금 1137만 명이고, 아, 쿠팡, 맞네요. 맞습니다. 네. 쿠팡 플레이는 52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티빙이 지금 업계 3위 사업자고, 그리고 웨이브는 423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4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발의 차이로, 물론 넷플릭스 제외하고 간발의 차이로 쿠팡 플레이가 2위, 티빙이 3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와 4위 업체가 합병을 할 만큼 할 경우에는 이제 단숨에 933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를 보유한 초대형 OTT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유저를 확보하게 될 전망인데, 아무래도 좀 규모의 경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이게 구독 유입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랫폼이 가진 파워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다른 OTT에 비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두 회사의 합병으로 CJ그룹이 이제 토종 OTT 플랫폼을 우리가 정말 키워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대형화 작업도 좀 빛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티빙이 지난해 말에 KT가 가진 그 OTT 플랫폼 시즌을 인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그때 당시 국내 1위 OTT였던 웨이브를 앞서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빙은 이미 한 차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몸집을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웨이브와의 합병을 통해서 뭔가 퀀텀 점프를 노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뭐 2020년에 논의가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3년 만에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성사가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줄이자 이런데 이제 양사의 뜻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웨이브와 티빙이 3위와 4위, 3-4위를 지켜오곤 있었지만 이제 후발 주자인 쿠팡 플레이가 2위로 치고 올라서면서 사실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티빙 내부적으로도 이제 넷플릭스는 제외하더라도 쿠팡 플레이의 국내 OTT 1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상당한 충격을 좀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은 이제 월 구독료 4,900원을 지불한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로 쿠팡 플레이 그 이용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저 이거 쿠팡 4,900원 지불하고 있는데 이 쿠팡 플레이 이용권 지급하는 걸 몰랐네요. 쿠팡 플레이를 봐봐야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 이용자가 쿠팡 플레이로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를 이기기 위해서 티빙은 자체 콘텐츠 투자를 좀 이렇게 늘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티빙의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티빙의 손실 규모가 2020년 61억 원에서 지난해는 1,192억 원으로 늘어났고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네. 3분기에도 한 1,177억 원 정도의 손실을 내면서 이게 콘텐츠 투자를 하려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전략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브 역시도 올해 3분기까지 797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아무튼 티빙과 웨이브 둘 다 조금 돈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쿠팡 플레이를 이기기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서 좀 합병 논의가 다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적자 폭이 큰 OTT 시장 3-4위가 합쳐진다고 해서 갑작스레 흑자로 전환이 되고 다른 넷플릭스와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사가 합병이 된다면 기업 가치도 굉장히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웨이브와 티빙 모두 마지막 유상증자 당시에 이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빙의 경우에는 마지막 증자 당시 주당 가치 기준으로 지난해 KT 시즌을 합병할 때 발행된 신주를 토대로 추산해 봤을 때 약 1조 8,6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웨이브 역시 마지막 증자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조 4,151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합병 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웨이브 최대 주주인 그 SK 스퀘어 입장에서도 티빙과의 통합으로 이제 재무적인 우려를 좀 걷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SK 스퀘어는 현재 자회사로 11번가, 원스토어, 웨이브 등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뭐 IPO도 추진해보고 뭐 기업의 매각도 추진을 해봤지만 이렇게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약속한 IPO 일정을 대부분 지나치면서 이자 지급 부담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는 2019년에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내년까지 IPO를 성공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지키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티빙과의 합병에 좀 마침표 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양사가 수치상으로만 이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보면 1조 8천과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지금 3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되는데 자 이렇게 양사가 합병을 해서 정말 긍정적인 시너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